Hi guys, 고나고입니다. 오늘은 언박싱 이후 첫 아이패드 관련 첫 번째 영상입니다. 항상 기본이 가장 중요한 만큼 또 이번에는 애플 제품에 있어서 가성비로 유명한 이 아이패드. 그래서 그런지 많은 분들이 이제 이 아이패드를 처음 구매하고 또 사용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준비했습니다. 아이패드 멀티태스킹 꿀팁? 제스처 10가지. 더더 말고 덜더 말고 딱 10가지 한번 빠르게 쫙 간단하게 소개해 볼게요. 가장 먼저 iOS 업데이트 이후 제가 이제 프로에서 사용을 했을 할 당시에 가장 마음에 들었던 닭입니다. 앱과 앱 사이 이동할 때 귀찮게 홈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더블 클릭을 하지 않아도 위로 쓸어 올리면 다른 앱으로 아주 빠르고 쉽게 이동할 수 있어요. 이게 단순히 뭐 홈 버튼을 누른다고 해서 스피드 면에서 좀 더 느리고 뭐 이런 건 아니지만 그 정도의 차이가 있는 건 아니지만 무언가를 부드럽게 화면 위에서 해볼 수 있다는 게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. 이렇게 살짝 쓸어 올려서 닭을 부른 다음에 이동하고자 하는 앱을 누르면 바로 이동이 쉽게 가능해요. 두 번째는 앱과 앱 사이 전체 화면 이동. 네 손가락, 다섯 손가락 상관없이 화면 전체를 옆으로 이렇게 쓸어 넘기면 이전에 사용했던 앱으로 아니면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앱으로 왔다 갔다 이동을 할 수가 있어요. 혹시 모르니까 여러분들 아이패드 설정에서 멀티태스킹 닭을 누르고 여기 있는 옵션을 켜두었는지 확인을 한번 해주세요. 온으로 되어 있으면 네 손가락, 다섯 손가락 제스처 사용 가능합니다. 다섯 손가락을 해도 네 손가락도 이렇게 화면과 화면 전체 화면으로 이동이 가능해서 이것도 많이 쓰는 기능, 쓰는 제스처 중 하나예요. 세 번째, 훔쳐보기. 방금은 켜져 있는 앱 사이 이동을 아예 해버리는 이렇게 제스처를 했다면 이번에는 살짝 훔쳐볼 수도 있어요. 같은 방식으로 이제 네 손가락, 다섯 손가락 이 스와이프를 이용해서 옆으로 살짝 넘기다가 스탑 하면은 이렇게 아 그 전에 뭐였지? 잠깐 아니면 그 후에 뭐였지? 하고 살짝 이렇게 엿보는, 훔쳐보는 이러다가 아예 싹 쓸어 넘기면 전체 화면 이동을 하고요.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반만 왔다 갔다.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많은 분들이 아마 알고 있는 걸 거기도 하고 또 이건 안 쓸 수가 없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. 컨트롤 센터 불러오기. 한 손가락으로 이렇게 아래에서 위쪽으로 닭을 불러오듯이 쓸어 넘기면 되는데 이제 닭 같은 경우는 살짝만 끌어올렸다면 이 컨트롤 센터와 이제 전체 앱을 다 한 번에 볼 수 있는 걸 불러오는 거는 끝까지 올리면 이렇게 한쪽에는 컨트롤 센터, 이쪽에는 쭉 지금까지 사용한 켜져 있는 앱들을 한꺼번에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이 상태에서 예를 들어 앱을 다 청소하고 싶다, 정리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제 하나하나 이렇게 다 제거를 하면 되겠죠. 그럼 깨끗해지고. 그리고 또 여기서 밝기 조절, 볼륨 조절과 같은 설정들을 하나하나 만질 수 있습니다. 다섯 번째는 현재 작업하고 있는 창 앱을 닫기. 이제 예전 같았으면 지금 현재 제가 노트에 작업을 하고 있고 이제 끄고 싶을 때는 홈 버튼을 눌러서 껐다면 홈 버튼에 손을 대지 않고 전체 손가락으로 이용해서 쓱 훔쳐주면 이렇게 부드럽게 닫히게 되죠. 작업하고 있다가 끄고 아주 좋아하는 것 중 하나예요. 여섯 번째는 전형적인 멀티태스킹 화면을 만들 수 있는 슬라이드 오버인데요. 현재 작업하고 있는 창에다가 또 다른 창을 동시에 작업하는 경우가 많잖아요. 그렇게 해야 될 경우가 많고 그럴 때는 앱을 불러다가 드래그 앤 드랍. 지금 상태는 이제 슬라이드 오버 상태예요. 그리고 이 두 번째 창의 위치를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. 이렇게 쓸어 넘기면 오른쪽, 쓸어 넘기면 왼쪽. 제거할 때는 왼쪽은 안 돼요. 오른쪽으로만 쓸어 넘겨야 사라지더라고요. 일곱 번째는 이제 슬라이드 오버 상태에서 완전한 스플릿 뷰라고 하는 화면 분할을 원할 때 이 상태에서 아래쪽을 착 끌어넘기면, 끌어당기면 완전한 화면 분할이 돼요. 멀티태스킹. 이거야말로 진정한 멀티태스킹. 그래서 두 창을 켜놓고 동시에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이 화면 분할, 스플릿 뷰 상태에서 화면 분할 사이즈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. 이렇게 당기면 더 큰 창으로 작업을 할 수 있고 또 나는 그냥 반반. 반반은 항상 좋죠. 양념반, 프라이드반. 그럴 땐 이렇게 중간에다가 놓으면은 얼마든지 각자 창의 사이즈를 조절할 수가 있어요. 이 스플릿 뷰에서 아예 제거를 해버리고 싶다 하면 중간에 있는 요 라인, 요거를 건드려서 쓱 한쪽 방향으로 끌어넘기면 완전히 제거가 됩니다. 아홉 번째, 세 개의 창 띄우기. 이번에는 세 개까지 한번 창을 띄워볼게요. 이 상태에서 작업하고 있다가 하나 더 오픈하고 싶을 때 닭을 불러내고 필요한 앱을 끌어오면 이제 여기서 한쪽 창을 바꾸고 싶다면 한쪽에 놓으면 되지만 그렇지 않고 잠깐 쓰고 없을 거면 여기 딱 중간에 드랍시키면 기존 화면 분할된 두 작업창은 방해받지 않습니다. 마지막은 좀 전에는 세 개의 앱까지, 세 개 창까지 열었다면 이번에는 비디오 화면, 영상 포함해서 네 개의
작업창까지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. 특히 저는 넷플릭스를 켜놓고 작업을 할 때가 종종 있는데 홈버튼이 아닌 이 상태에서 다섯 손가락 제스처를 이용해서 꺼버리면 이렇게 작은 화면으로 남아있게 됩니다. 이리저리 위치 변경도 할 수 있고 숨기기도 가능하고 또 다시 꺼낼 수도 있어요. 이제 노트 앱을 한번 열어볼게요. 여기다가 또 다른 앱을 불러와서 완전한 화면 분할, 스플릿 뷰로 만들어 작업을 하기도 하고요. 그러다가 뭐 예를 들어 검색해야 할 일이 있다. 사파리를 불러오고 그러면 이렇게 총 4개의 창을 한 화면에 오픈할 수 있습니다. 사실 뭐 4개의 창을 동시에 작업하는 일은 잘 없어요. 보통 3개까지는 저는 많이 해봤는데 또 종종 하기도 하고 4개까지는 잘 하게 되진 않지만 그래도 최대 4개의 앱을 동시에 멀티태스킹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이렇게 아이패드 위에서 이런 제스처들을 아주 잘 사용을 한다면 저는 첫 걸음은 아주 성공적이라고 생각을 해요. 그리고 잘 사용하고 잘 활용하는 충분히 잘 활용하고 있다고도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로 시작으로 이제 또 하나씩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제 저는 저번에 약속한 대로 이번 아이패드에 있어서 꽃이라고 생각을 하는 아이워크, 그 아이워크를 아주 저는 적극적으로 한번 사용을 해보고 이리저리 사용을 해보고 이번에 또 새롭게 제가 정말 기대하고 있는 너무 좋은 한번 써보고 싶은 꿀 기능, 새로운 기능도 추가가 된 것들이 있거든요. 예를 들면 페이지스에. 그래서 그것들을 한번 또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저번 이제 아이패드 언박싱 영상에서 댓글로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해주셨어요. 이제 그리고 어떤 신청도 해주셨고 제가 다 그런 것들은 캡처를 해놨거든요.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영상을 만들기엔 좀 힘들 것 같아서 곧 제가 이제 기회가 된다면 그런 것들을 모아서 한 번에 대답을 해드릴 수 있는 어떤 Q&A 형식의 그런 영상들도 한번 준비를 해볼 테니까 그걸 통해서 이제 대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모두 즐거운 사용. 오늘도 영상 봐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. 저는 그러면 또 다음에 아이패드 관련 새로운 영상 혹은 또 다른 새로운 영상을 들고 얼른 돌아올게요. Bye guys!